안녕하세요. 천하 OK 부동산 오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선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괜찮은 촌집이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98평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20평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매매 금액은 1억 4,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은 지금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시내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이면서 뭐 축사가 이런 곳이 없고 철탑도 없고 그래서 괜찮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시내에 가까운 곳에 원하신다고 하면 이곳을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경계를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시내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쉽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선거 읍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시면 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요 집입니다. 근데 여기가 경계를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땅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마을 도로에서 이렇게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네 이렇게 텃밭을 사용 중이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텃밭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는 반듯한 네모형이 아니라 약간 부정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따로 지붕을 개량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도로를 이런 식으로 접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뒤쪽에도 지금 밭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울타리로 펜스로 정확하게 경계 측량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문을 이쪽으로 열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네 여기에도 지금 장독대라든지 그리고 텃밭 그리고 감나무까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붕을 개량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손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뭐 샤시도 다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안에 살짝 리모델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크리트로 해놓기 때문에 사실상 마당이 훨씬 더 넓지만 지금 여기는 네 콘크리트로 해놓기 때문에 뭐 마당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텃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붕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 비가 오는 날에도 여기서도 뭐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마당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넓게 빠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가 지금 방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문을 열어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직접 오셨을 때 저희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보시면 네 이렇게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방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주방이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네, 이런 식으로 큰 넓은 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방을 지나서 네, 이쪽에는 네, 이런 식으로 넓은 화장실이 있고요. 네, 이쪽에도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한 선거 촌집이 마음에 드시면요. 저희 OK 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집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연락을 해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네 저희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